나고야 집 네. 가는 건가요? 네. 아. 저 굉장히 궁금해요. 다녀왔습니다. 아, 이게 예전에 살던 집인 네. 거죠? 예. 오. 사이. 이중광. 색사이. 얘네들이 언제부터 여기 살았던 거예요? 태어나고부터 예, 계속. 태어나서부터 계속요? 태어나서부터 18살 대학교 갈 때까지. 이 집에서요? 네. 오, 진짜 추억이 많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이 집에 가면 저 너무 힐링돼요. 와 진짜. 와. 나는 저런 게 참 좋더라고요. 아, 대세. 2세, 2세 이렇게 써있네. 거기에는 제가 0살 때부터 그 집에서 컸으니까 저의 인생의 모든 게 그 집 안에 담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랬구나. 아. 아직도 다 저렇게 뭐 사진도 놔두셨네. 저의 전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축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30. 엄마 품 안 같은 예, 그런. 제가 나고야라고 가면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아, 진짜 많이 편해 보이시네요. 아무도 일으킬 사람 네. 없고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 없고 얼마나 행복하시지. 저거 많은 남자들이 예, 남자들의 이거 로망이네 진짜. 그렇죠. 누워서 만화 모든 싶고. 아빠들의 로망이잖아요 저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결혼을 생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 같아요. 네. 이건 누나 가족. 아 누나 가족이구나. 아 귀여워라. 하하래. 그래? 눈이 있대. 오 우리 조카들이네. 눈이 있대. 내가 한대 기타 깔아 태세 연애 기대. 태세 삼촌 연애 기대. 오 눈이 있어. 같이 살고 있나 보네요. 네, 그 지금에 완전... 들어와서 가족 다 들어왔어요. 이제 산정 10살이에요. 고한데요. 기다살. 어머, 눈이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다 똑같아요. 귀여워. 아주 마시멜로 같은. 어, 다 마시멜로야. 어, 아니 한국 된장국이다. 배추국. 배추 된장국. 오. 와우. 와 맛있겠다. 기다. 이온다. 배고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아, 일본 가정식 요리도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애들 학교는 애들? 본방학. 지금? 아, 맞다. 방학이구나. 아, 이럴 때 세주소라도 같이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괜찮네. 아 저런 것도 생각날 것 같아요. 태어서 지그른 자나이노. 태어서 지그른 자나이노. 어 그렇지. 네. 아 애들은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자주 안 봐도 친척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렇죠. 저게. 아 난코스 말. 난코스 하겠다. 아사가라 간바테 하겠다. 이거 연걸 태주소가 엄청 좋아하는데. 꼬리꼬리시다 하고 갔을게. 히모 사베르. 오이씨. 야타. 요깝다. 평소에 안 먹는 거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 나니? 후단 답이 나겠어.
지가 뭐네, 作る 뭐가 네. 어, 일본 음식을 되게 잘하시다 보다. 많이 잘해서 먹어야 돼. 원래 제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먹는 게 제 이상이에요. 왜냐면 그냥 내려가서 밥 다 준비돼 있고 먹는 게 좋은데. 원래 그렇게 항상 했었으니까. 네. 어렸을 지금은 때는. 눈치 보이면서 소연한테 아침 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혼자 먹어요. 뭐 먹게? 맨날 내가 1년 365일 똑같은 거 먹잖아. 한국에서는 저 그래 오차즈케를 주로 먹는구나. 그렇죠. 오차즈케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있죠. 네, 차밥. 아침에 제가 오차즈케를 항상 먹잖아요. 그것은 소연이한테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알아서 그 오차즈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똑같을 건데 완벽한 반찬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나고야에서 나왔어요. 다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반찬을. 그걸 먹는 그 화목한 분위기가 너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또 누나의 손맛이 또 엄마의 손맛하고 또 네, 그렇죠? 엄마보다도 잘해. 그게 희한하게 똑같죠. 내 손은가 우수인데요, 매주 학자선. 이잖아, 건강的じゃないか. 조미료 거의 쓰지않으시더라. 이잖아,이까. そうしたよね, 엄마たちもそう. 아, 그래도 모든 이렇게 형제들이 다 서현 씨를 편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그런 것 같아. 뭔 소리야 이거? 소리가. 아, 방귀인 거예요? 방귀인 것 같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고인은 하나 이제. 그래 진짜 나도 강아지 소리인 줄 알았어. 마사카 이마 쓰르노 소레. 아 분위기 좋네요. 네. 아니 누나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침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셨던 거죠? 네. 현재 길 진짜 우리는 친해요. 진짜 너무 그러네. 예, 그러니까 형도 완전 저는 그런 형이니까 되게 남자답고 예의 바르고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그렇죠. 진짜 좋아하거든 제가. 그러니까 형님보다 누나가 더 그런 걸 되게 더 잘해요. 더 잘해. 네, 이래라 저래라 이게 정박하게 상황 판단도 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형제를 좋아하고 그래서 조카도 되게 귀여운 거예요. 되게 예쁘고.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형도 그런데 누나도 그럼 이 약간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어때요? 누나는 알죠. 당연히 아시는 알죠. 그리고 누나 자신도 고부 갈등이 있으면서 싸워서 결국엔 나우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 누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상을 못한다. 아니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결국엔 나우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아하.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서현이도 변들어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서현 씨가 나우야에 안 온 지 좀 오래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나분이 약간 뭐 서현 씨에 대해서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부정적인 거 절대 안 물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하시네.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뭐라 안 하고 무조건 서현이 편들어주고 그 싫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누나가 하는 거.